주인 아저씨 뒤를 졸졸 따라서 산책하는 닭으로 마을에선 인지도가 슈퍼스타급인데요. 그렇겠네. 병아리 때부터 따라다녔어요. 아, 병아리 때부터요? 예, 병아리 때부터 그렇게 따라다니시더라고요. 아주 졸졸졸졸 따라다니고 그러는 거 봤어요. 오래만 오고 내리가라면 내리가고 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신기해서 저거 보고 나서. 햇병아리 시절부터 다녀선지 제법 익숙해 보이죠? 얘가 여기만 나오면 한참 좋아하는데 한 20분이면 돌 걸 갔다가 1시간 반 엄청난 거야. 2시간 정도 저 뛰어다닌다는 거는. 귀가 시간도 연두가 정한답니다. 어쨌거나 아저씨와 단둘이서 오붓한 시간을 보내는데요. 이리 와. 이리 와. 엄청나. 와. 어? 방금 보셨어요? 연두 너 지금 뭐 한 거야? 근데 닭이 날 수가 있네요. 처음에는 그냥 제가 올렸어요, 팔에다가. 그다음부터 이제 이렇게 올라와 그러면 딱 날라서 올라오고 그렇게 된 거죠. 와, 특별한 훈련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라 아저씨를 향한 지극한 애정으로 개발된 재주랄까요? 어머, 자기한테 신경 안 쓰네. 약간 간조해야 간조. 웬일이야. 딴 데 보는 척 하다가도 어느새 움직이면 또 날라와서 또 앵기네. 휴대폰 보는 척 하면 더 해요. 휴대폰 보는 척 하면 자기한테 관심 가져달라는 것 같아요, 이게. 웃긴다. 이렇게 같이 산책을 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? 이제 2년 정도 됐어요. 늠름한 덩치에 꽤나 무거운 녀석이 이렇게 아저씨 품에 푹 안겨 다니기도 하고. 저거 진짜 무거울 텐데. 그러니까. 한적한 산길뿐만 아니라 동네 곳곳 거침없이 활보하는데요.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그래, 니들도 이런 건 처음 봤지? 골목대장인 양 당당한 애티튜드까지. 신선하네. 알찼나, 어떻게 됐네요. 저는 잡아먹히진 않거든. 사랑스러워서. 덕분에 동네 사람들은 날마다 돈 주고도 못할 신기한 구경을 하는 셈입니다. 그렇게 한참을 걷다가 짧은 다리로 폭풍 질주. 아저씨를 앞질러서 걷기까지 하는데요. 아, 집을 안 그렇게 도착한 곳이 앞질러서. 바로 연둔의 보금자리. 이 마당엔 대식구가 살고 있는데요. 이 중에서 바깥 출입을 하는 녀석은 연두가 유일하죠. 와. 와, 용하다. 똥 구해낸 걸 그냥 그 똥 밟고. 어디 발에? 예. 예. 아, 똥 밟는 거 올라오면 어떻게 해? 응? 어? 발 닦고 올라와야지. 이거 봐, 똥 구해, 똥 구해. 똥 구해, 똥 구해. 똥 발로 밟아서. 아유, 똥 발로. 발사, 발 닦고. 보통 닭들은 평생에 한 번 할까 말까 한 특별 관리도 받는다고 아니, 하는데요. 누가 저렇게 안겨 있어. 그러게 말이야. 푸드덕, 푸드덕거리지, 사실. 발 닦자. 어머, 웬일이야. 그 발로 또 나한테 올라올까? 어머, 세수를 해. 가만 있잖아. 아, 웃겨. 집에 오면 아저씨는 아저씨대로 일과가 있습니다. 틈틈이 체력 관리를 하는 건데요. 무거운 연두 들고 다니시려면 팔 운동도 열심히 하셔야겠다. 무게가 나가가지고요. 어깨가 엄청 아파요. 아, 그런 것 같아. 그 시각 연두는 사라진 아저씨를 찾아서 시위하듯 문 앞을 서성이는데요. 집에 닭이 저렇게 많은 것도 너무 신기해. 아까 말한 게 닭이 지금 몇 마리. 각자의 시간도 필요한 법이건만 밀당일랑 모르는 연두. 어? 올라온 거. 우와. 오늘도 무조건 직진입니다. 진짜 조류가 저렇게 날르는 닭 봤어? 그러니까. 못 봤어요. 웬일이야. 연두 올라왔어요. 네. 와, 있으면 혼자 지금 지가 올라와요. 올라와줘야만 있으면 또 쫓아와요. 연두! 어머. 아니, 시끄러워. 좀 조그맣게 해, 조그맣게. 알아들어, 알아들어.